오늘 요리는 돼지갈비 볶음탕입니다. 돼지갈비 6kg, 핏물을 빼주세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끓어오르면 3분 동안 끓이고 물에 씻어주세요. 물에 올려주세요. 재료는 감자 2개, 큼직하게 썰기, 당근 반개, 큼직하게, 양파 2개, 큼직하게, 새송이 2개, 주사위 크기, 대파 한 줄기, 듬성듬성 썰기, 청양고추 1개 슬라이스, 큼직한 고기는 한번 썰어주세요. 황설탕 크게 3스푼, 중약불에서 양파가 흐물할 때까지 저어주세요. 물 5컵 끓여주세요. 고운 고춧가루가 없으면 굵은 고춧가루 2스푼 넣고 갈아주세요. 끓어오르면 감자, 당근, 감자가 반 정도 익으면 진간장 1컵, 마늘 1스푼, 새송이 반으로 나눠서 후추, 고운 고춧가루 하나, 굵은 거 하나, 대파, 청양고추, 국물이 자작하면 불을 꺼주세요. 담아볼게요. 자, 먹어볼게요. 청양고추 하나 넣어도 매워요. 오늘의 요리, 돼지볶음 갈비탕. 맛있네요. 여러분, 안녕.